심심할 땐 요리가 최고지. 랄랄랄라 노래도 하고 냠냠냠 요리도 하고 기대해 루피의 피자. 냠냠 뮤지컬. 심심해. 오늘따라 놀자는 친구도 없고 혼자 뭐하고 놀지? 동화책이라도 좀 볼까? 이게 뭐야? 재미없잖아. 공주님도 안 나오고. 자. 심심해. 너무너무 심심해. 심심해. 재미난 내럽힐까? 인형놀이 해볼까? 공놀이를 해볼까? 혼자 하는 놀이는 언제나 지루해.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해볼까? 뽀로로? 뭐해, 루피? 그냥 있어. 그래? 저기, 나랑 크록이 너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만들어줄래? 물론이지! 정말! 금방 갈게! 심심한데 잘 됐다! 근데 뭘 만들면 좋을까? 바로 그거야! 내 친구 뽀로로 빨간 토마토를 좋아하지요. 랄랄랄랄랄랄라 귀여운 크롱 고소한 치즈를 좋아하지요. 랄랄랄랄랄랄라 토마토 치즈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랄랄랄랄랄랄라 그래 그거야. 따끈따끈 맛있는 동그란 피자. 랄랄랄랄랄랄라 피자라면 뽀로로랑 크롱 둘 다 좋아하겠지? 자, 피자에는 치즈랑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또 보자 그렇지! 부드러워! 보들보들 밀가루 꼭 필요하고 동글동글 양파도 넣어야 하죠. 잊지 마요 길쭉길쭉 맛난 소세지 상큼 달콤 노랑 빨강 희망 모든 재료 완벽히 준비 끝. 자 이제 피자를 만들자. 빠진 재료는 없고 시작해볼까? 도마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한 다음 납작하게 펴서 해리 나도 갈게. 너도 온다고? 그래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자, 패티 나도 갈게. 너도? 그래 와. 더 크게 만들자. 루피 나도 갈게. 그래 너도 와. 너무 많이 오는데. 아니야 괜찮아. 어떤 도시락이
제일 맛있을까? 기대된다. 따려. 따따따따따따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볼까? 뚝딱뚝딱 기어 펼쳐. 포도도 준비 끝. 갈아 볼까 나? 쑥쑥 넣고 그냥 또 넣고 믹서기 슝. 재밌다. 보다리 펑펑펑. 사각사각 사과. 멍멍 자몽. 키키키키위. 한번 마셔볼까? 오, 세상에 이런 맛이. 자꾸자꾸 먹고 싶네. 포타 어디 갔어? 누가 마신 거야? 과일도 없는데 어떡해 어떡해. 아, 슈퍼에서 사온 음료수가 있었지. 급하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뽀로로가 간다. 크롱은 햄버거를 만들 거래요. 크롱크롱 잘할 수 있죠? 뽀로로예요. 뽀로로를 위한 통닭버거. 포비는 생선버거. 어? 크롱! 크런치소 말고! 크롱크롱 크롱이 정성껏 만든 햄버거 어떤 맛일까요? 마지막으로 빵을 덮으면 완성! 따뜻하게 오븐에 넣을 거래요. 오븐에서 나온 햄버거가 쪼그라들었어요! 얘들아! 송풍! 금방 싸웠어! 짠짠! 이거 맛있겠는데? 그냥! 먼저 먹어야겠지? 그냥 먹어! 왜 이빨이 다 썩는 것 같아? 이상하다! 맛있구만! 어려운데? 힘들게 만든 건데! 호비는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잡혔다. 역 생선도 신난다. 와 크다. 오징어까지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와 많다. 나와요. 나와요. 내가 음료수를 가지고 엄마. 흔들어야지. 위아래로 그냥 어떡해. 콜라도 포기했어. 음료수들이 화났나봐. 그럼 넌 도시락 안 싸왔어? 그냥 뭐? 햄버거 너무 맛있겠다. 친구들아, 내가 왔어. 너 먹을 것도 가져왔어? 당연하지.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왔어. 없다고? 아닌데, 진짜 맛있게 짜장면이 왔다. 짜장면이다.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소풍은 정말 즐거웠답니다. 짠! 어, 이게 뭐야? 잘 봐. 짠. 우와! 피자잖아! 어디? 피자 로봇을 빌려달라고? 좋아. 대신 망가뜨리면 안 돼. 어느덧 저녁이 됐어요. 그럼 하루 종일 피자만 먹으면 어떡해?
응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크롱! 잠금자자! 제발! 아침이 밝았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라. 얘들아 안녕. 응? 그런데 크롱이 아직도 응가를 누지 못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 어제 한숨도 못 잤어. 크롱이 밤새 응가도 못 누고 끙끙대는 바람에. 정말? 괜찮아 크롱? 기름진 음식만 잔뜩 먹어서 변비에 걸렸구나. 어떡하지? 김치를 먹으면 좋은데. 기자 말고 딴 건 쳐다도 안 본다니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짜잔, 이걸 먹어봐 크롱. 아, 피자. 어디? 어? 김치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건 바로 김치 부침개야. 아, 크롱이 응가가 마렵나 봐요. 드디어 응가가 나왔군요. 당장 로봇을 돌려주자고? 크롱과 친구들은 피자 로봇을 가지고 에디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먹었어야지. 당분간은 김치 부침개를 먹게 하려고. 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어? 피자 로봇이 김치 부침개 로봇으로 바뀌었네요. 맛있겠다! 크랑크랑! 먹어볼까? 크랑크랑! 크롱이 김치 부침개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루피가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공주님은 길을 가. 점심에는 샌드위치 만들어 볼까? 자, 됐다. 어디? 우와, 맛있다. 그런데 샌드위치가 너무 많네. 아, 그래. 친구들에게 나눠줘야지. 루피는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어때, 멋지지? 매력, 매력. 그랬다 이거지. 좋아. 으쌰한 반대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우와, 샌드위치라고? 자, 맛있겠다. 난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러 가볼게. 잘 가. 고마워. 에디야. 부러워. 안녕, 루피. 안녕, 로디도 있었구나. 루피, 안녕. 근데 웬일이야? 이것 좀 먹어보라고.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고마워. 그럼 난 가볼게. 안녕. 루피는 에디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포비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습니다. 물론 해리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죠. 안녕. 잘 가.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패티네 집으로 갔습니다. 패티! 아, 루피! 안녕! 안녕! 이것 좀 먹어봐! 와, 맛있겠다! 패티를 끝으로 친구들에게 샌드위치 전달 끝! 그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야?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그럼 난 갈게. 안녕. 안녕. 다들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좀 힘드네.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 루피한테 더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다시 책을 읽어볼까? 루피! 응? 하르르, 크롱! 루피야! 무슨 일이야? 우리 샌드위치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돼? 샌드위치를 더? 진짜 맛있어서 그래! 알았어. 두 개 정도라면 뭐. 좋았어. 안녕, 루피. 포르노 크롱도 여기 있었네. 루피 샌드위치를 더 먹고 싶어서 왔다. 우리도 그래서 왔는데. 루피가 또 만들어준대. 루피, 우리 것도 부탁해. 그래.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겠네. 친구들의 부탁에 루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다들 잘 먹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이야. 루피야.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응? 나보고 또 만들라고? 정말 맛있어. 이런 맛은 처음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루피는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자, 많이 먹어. 난 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 맛있다. 맛있다. 루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정말 피곤했구나. 루피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무척 피곤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맞아, 밥 먹을 때 같았어. 그런 것 같긴 한데. 보비, 우리 좀 내려줘. 아, 참, 알았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미안해, 배가 고파서 깜빡했어. 루피한테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까? 그럼 루피 집으로 가자. 너희들 지금 루피한테 간다는 거야?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 거야. 뭐?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는구나. 뭐? 무슨 얘기야? 루피는 우리를 위해 어제 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 루피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봤니? 그러고 보니 어제 루피가 힘들어 보였어.
그럼 오늘은 우리가 루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점심때까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루피 집에서 모이자. 좋아. 포비와 해리는 물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안 잡히네. 그러게 말이야. 아주 큰 것 같아. 잡았다. 완성. 어때 로디? 이게 뭐야? 보고도 몰라? 루피랑 똑같잖아. 어때? 좋아하겠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조금 고치면 되지 뭐. 짜잔! 뽀로로와 크롱은 빵을 만들었어요. 냄새 좋고. 그럼 맛이 어떤지 하나 먹어볼까? 크롱크롱크롱! 아, 알았어 크롱. 하나 먹어봐. 맛있다! 크롱크롱! 루피가 좋아하겠다. 안돼 크롱. 루피 죽이러 한 거잖아. 그럼 우리 하나씩만 더 먹을까? 크롱크롱. 딱 하나씩만 먹기다. 크롱. 패티는 루피를 위해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맛있게 구워줘야 할 텐데. 그런데 좀 졸리네. 안 돼! 과자를 지켜야지. 약속 시간이 돼 뽀로로와 친구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들고 루피 집 앞에 모였어요. 루피! 루피! 응? 다들 무슨 일이야? 그게... 우리 모두 루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어서 들어와. 그럼 어떤 음식을 준비해왔는지 볼까? 포비하고 해리가 먼저 보여줄래? 포비, 뚜껑을 열어.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어때, 맛있겠지? 좀 작은가. 미안해, 물고기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잡았어. 그럼 에디는?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자, 루피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게 무슨 루피 얼굴이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처음엔 비슷했다고. 너흰 무슨 음식 해왔는데? 그래, 뽀로로하고 크롱은? 우린 맛있는 빵을 준비했지. 에게 겨우 빵 하나야? 원래는 많았어. 그런데 왜 이것뿐이야? 맛만 보려고 했는데 그만 다 먹고 말았어. 미안해 루피. 루피. 나도 미안해.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전부 타 버렸어. 루피 미안해.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서 다들 엉망이지. 엉망이어도 상관없어. 이 모든 건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열심히 만든 거잖아. 정말 고마워. 와, 다행이다. 루피, 그동안 미안했어. 항상 네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힘든 건 생각 못했어. 루피,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음식이 좀 모자란 것 같네? 내가 금방 더 만들게. 나도 도울게. 고마워. 이리 와.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뽀롱뽀롱 숲의 최고 요리사 루피는 오늘도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냄새도 고소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겠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는 쿠키는 처음 먹어봤어. 루피 정말 최고야. 어디 한번 맛해볼까? 짜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루피야! 엄마? 어떡하지? 친구들이 이걸 먹으면... 이런 쿠키는 처음 먹어봤어. 루피야, 혹시 물 좀 먹니? 난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 루피는 친구들이 자기를 놀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루피야! 어떡하지? 그래. 루피가 집에 없나 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안에서 기다리자. 쿠키를 만들고 있었나 봐. 쿠키. 와, 기대되는데. 나는 쿠키 좋아하는데. 어디서 기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저기서 기다리자. 금방 돌아오겠지 뭐. 아, 쿠키 먹고 싶어. 왜 그래? 루피! 뭐? 들켜버렸네. 어떡하지? 할 수 없다. 루피 안에 있니? 잠깐만. 접시야. 이거 그냥 이제 좀 살 것 같다. 루피야, 오랜만에 쿠키가 먹고 싶은데. 쿠키라고? 그래 알았어. 루피는 친구들을 위해 다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루피는 정말 요리의 여왕이야. 맞아. 요리의 여왕님,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세요.